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를 전하는 태나샤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박상철 비밀리에 결혼. 지난달 24일 우차사 출신 개그맨 박상철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결혼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밀리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개그맨 동기이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네, 박상철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박상철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일단. 비밀 결혼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비밀리에 하긴 하셨는데 각종 뭐 SNS에 박상철 씨 결혼하게 수두룩했거든요. 사실 그 비밀로 할 의도는 없었는데 네. 기사가 안 나가지고 아 이거 비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비밀리에 결혼이 되신 거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뭐 제 의도치 않게 이제 원빈 결혼식처럼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결혼식이 지금 뭐 진행됐는데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뭐 대충 알고 있거든요. 결혼 사회는 김재우 씨가 보셨어요? 아, 김재우 씨가? 앞으로는 안 맡길라고요. 축가는 제 아는 동생분하고 네네. 민요 소리꾼 좀 특별하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한간의 얘기 중에는 아내분이 굉장한 셀럽이거나 톱스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nope.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얼굴이나 뭐 이런 걸 또 노출하는 걸 저도 원치 않아가지고 아... 그래서 조용히 했죠. 어떻게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까? 일단 제가 연애를 한 7년 동안 했는데 굉장히 제가 힘들었을 때부터 지금도 힘들거든요. 딱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우리 그 아내 자랑 뭐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착하고 올곧습니다. 굉장히 당차기도 하고요. 제가 네.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 이제 박상철 씨 뭐 계획 같은 네네. 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일단은 이제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절대 보증 서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활동도 이제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박상철 씨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영진 씨 축의금을 좀 많이 내셨던데 네네. 아 감사합니다. 뒤에 또 18원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또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밀리에 결혼할 의도는 없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다. 이게 바로 박상철 씨 결혼의 모든 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